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분갈이 영상을 제가 많이 찍어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, 얘 보석 금전수는 또 올려야 될것 같네요. 보석 금전수는, 품종 보호번호가 있고, 이것을, 뭐죠? 무단재배 증식할 때 민형사상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. 이 종이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, 이거는 그래도 알려야 될것 같아요. 보석금전수는 키울 수는 있어도 이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나 봐요. 예.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의 설명을 또 하려고 했던 게 다름이 아니고 요 포트에 차 있어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얇은 가는 철사로 요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. 워낙 잘 자라서 여기 꽉 찼어요. 피트머스로만 된것 같은데 피트머스로 돼 있는 그거에 꽉차 있어서 그 집어넣으면 얘 뿌리를 다 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죠. 이미 보석 금전수는 다 빼버려서 빼버리고 이걸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분해해놨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씩 제가 설명하잖아요. 이 플라스틱 화분일 때 이렇게 잡고 밑을 치면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 이 피트모스로만 돼 있는 이거를 그대로 심으면 이게 아무래도 과습이 올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아시죠? 그 오스트리아 공주가 루이 16세였나요? 그 사람한테 결혼할 때 시집올 때그 아가씨가 오스트리아에서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기고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는 모든 화초들이 오면 할수 있는 한다 벗겨가지고 뿌리만 남긴 상태로 이걸 분갈이를 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보석금전수 분갈이는 이거로 하는데요. 이 화분은 전혀 구멍이 없던 걸 이렇게 제가 뚫은 거고요. 그 다음에 공기가 안 통할까봐 이것도 톱으로 해보려다가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톱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일단 바람 통하게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아시죠? 뭐 하는지. 세척 마사토. 예전에는 그냥, 세척하지 않은 마사토를 썼다가 물을 주면 이게 막그 흙이 그 가루들이 다 막히고 그래서 화분 받침이 지저분해지거나 뭐 하여튼 안 좋아서 닦았거든요. 그 다라이라고 예전에 했어요. 그 고무 대야에다가 막 빨아도 계속 흙탕물이 나와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척 마사토를 지금은 삽니다. 세척 마사토를 깔고요. 그 다음은 제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 그렇게 섞어요. 아직 안 섞었으니까 다시 섞고 그 섞은 이 상토와 그 펄라이트를 넣습니다. 이렇게. 넣고요. 제가 얼마나 분갈이를 많이 했는지 비료들도 다 떨어져서 다시 주문했어요. 화분도 지금 다시 주문해야겠는데,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. 그리고 직접 뿌리에 닿으면 안 좋다니까, 이걸 뿌리고요. 다시 흙을 뿌리고, 그 다음에 보석금전수를, 옮겨 심어야죠. 보석금전수도 금전수랑 똑같이 이렇게 감자처럼 된 물을 저장하는 알뿌리가 있어요. 차이점이 있다면 보석금전수는 이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가 좀 가까운 거고 보통 금전수는 이렇게 좀 멀거든요. 갖고 와 볼까요? 지난번에 금전수를 세 개로 분리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아이들이고요. 제일 작은 거는 서울 사무실도 갖고 올라갔고요. 둘째 아이도 여기 있지만, 네. 얘네들은 좀 간격이 좀, 뭐라 그러나, 좀 멀고요. 얘는 보석금전수는 좀더 가까워요. 얘도, 이 아이도 가장 저렴할 때산 거,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, 얘도 뭐 금방 자를 잘하겠죠. 한 손에 잘안 잡혀서 묶어서 하려고요.
보통 때는 뿌리도 자르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하겠습니다. 계속 나머지가 채우고요. 이쪽으로 방향 바꿔서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 또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또 작은 유기질 배려를 조금 더 넣습니다. 그리고 상추를 넣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계피가루를 넣고요. 상토와 플라이트 섞은 거를 로 마무리합니다. 누르지 않고요. 화분의 높이까지 이렇게 합니다. 그럼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렇게 밑에 물의 깊이 물을 줄 화분 깊이까지 밑으로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 물을 주면 다시 또 쫙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은 여기 화분의 높이까지 다 넣고요. 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물을 줄때 얘를 좀 살짝 잡아당겨요 위로. 그리고 물을 주면 얘들은 이렇게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이게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들렸다 그러면 살짝 놓으면 되고요. 오른쪽 왼쪽은 두 번째 물 주기 전에 좀 방향을 다시 좀 수정할 수 있거든요. 물을 주면서 아직 그 뿌리가 완전 활착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총 3번을 주고 분갈이 끝합니다. 이보다 더 작은 거였을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커졌거든요. 무지하게 커졌어요. 이 작은 것들은 작은 또 화분에다 옮겨 심을 거고요. 빼면서 그러니까 화분에 있던 보석 금전수를 빼다가 완전히 이렇게 잘려진 게 있어서 얘는 물삽목합니다. 오늘의 금전 아니 보석 금전수 분갈이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장황하게 정신없이 얘기했네요. 감사합니다.